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손한호 선수입니다.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좀 내성적인 것 같고 일단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나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좀 묵묵히 차분하게 모든 일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올림픽을 나갔다 온 게 제일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. 일단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도 갔다 왔는데 그전에는 런던 올림픽까지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제 운이 좋게 또 올림픽을 갔다 오고 아무래도 좀 그 이후에 좀 시합을 다니면서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실력도 조금 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리우 올림픽 갔다 오고 나서가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. 이제 제 인생에서는 이제 올림픽을 갔다 온 게 제일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시합에 있어서 좀 부담을 좀 없이 부담 없이 좀 편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이제 시합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고 또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였었는데 요즘엔 그냥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하자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 꾸준히 상위권 유지하면서 성적도 잘 나고 오히려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크게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냥 좀 재밌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성적도 나는 거니까 뭐 우승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뭐 그게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뭐 계속 꾸준히 그냥 성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다른 나라 대표팀이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이제 위에 있던 선수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선수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실력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단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복식만큼 그런 좀 일단 뭐 단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욕심을 가지고 좀 시합이라든지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애들도 이제 빨리 올라와가지고 세계대회에서 그래도 성적도 내고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할 때만큼은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